우리나라에도 체면치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대하는 태도는 중국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벼슬길에 오르는 아들을 아버지가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들아, 누군가 너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네 체면을 상하게 됐을 때 너는 어떻게 대응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침을 닦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참 걱정이 된다. 침을 뱉은 사람은 너한테 모욕을 줘서 네가 체면을 잃었지만 그 앞에서 네가 침을 닦아버리면 침을 뱉은 그 사람의 체면은 뭐가 되겠니? 침을 마를 때까지 기다리거라. 중국 사람들이요, 체면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고 또 굉장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체면에는 두 가지 체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체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라면 학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등등등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체면이라는 건 개인적인 인품이라든가 그리고 성격, 교양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체면을 갖고 또 사회적 체면을 갖고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군자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체면은 있는데 사회적인 체면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나약한 지식군자고요. 개인적인 체면은 없는데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사회적 체면과 개인적 체면을 두 개를 다 잘 다루어야 됩니다. 옛날에 허쭐이라는 유명한 탁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감독의 지시를 무시한 죄로 국가대표에서 영원히 제명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허쭐이라는 탁구 선수는 일본으로 귀화를 하고요. 94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에서 덩야핑이라는 당시 최고의 중국 여자 탁구 선수를 결승에서 만나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네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거는 정말 네 체면을 지켰구나. 즉 개인적인 체면을 지켰구나. 하지만 네가 중국 사람으로서 일본의 국가대표로 나와서 중국의 최고 스타를 꺾고 금메달했던 거는 넌 참 사회적 체면을 잃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네가 체면은 세웠지만 체면을 잃었구나. 체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자기 체면도 지켜야 되지만 상대방의 체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웨이청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뭘 하나 좀 갖고 가야겠는데 하면서 가짜 박사학위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가짜 학위를 만든 개인적 체면을 잃은 행동입니다. 중국의 학자가 체면과 중동지방에서 소중히 여기는 명예를 비교했습니다. 명예는요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면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만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체면은 명예랑 달리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권력이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화교권에서 가장 최고 과부인 이가성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체면을 버리고 돈을 벌면 너는 철이 든 거다. 체면 하지 말아라. 체면 버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두 번째 단계, 돈으로 네가 잃어버렸던 체면을 사들이면 너는 이미 성공한 거다. 세 번째 단계가 최고의 단계입니다. 네가 체면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너는 이제 인물이 된 거다. 체면은요 자칫 형식주의로 허례 형식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짜이쉐웨이라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는 중국의 체면은 남태평양 토인들의 금기와 같아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가끔 저에게 야 중국 사람들을 만나기 너무 어렵다 꿀팁 하나 없니?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중국인들과의 만남에서 중국 사람들이 생명줄과 같이 여기는 체면을 항상 고려하고 대화하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